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. ISC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. 다들 아시죠? 근데 일단은 어저께 뉴스가 또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한다라고 합니다. AI 칩 격화,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뭐 반도체 업종 시총이 100조가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때렸다 저사양 AI 칩도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반도체가 지금 조금 눌려가고 있는데 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. 이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였잖아요. 그럼 오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돼요.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? 떨어졌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저항받고 눌림을 받을 때 여기서 지켜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와갖고 뭐가 나온다? 이중 바닥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죠. 얘가 밀린다라고 해도요. 이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4만원이라든지 5만원 여기까지 밀린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충분히 반도체가 뭐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. 저는 반도체는 뭐 몇 주 전이죠? 한 2주 전인가요? 그때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의 반도체 성장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어찌됐든 올라갔고 눌림받고 해서 살짝 리바운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눌림을 받을 때 여기 라인에서 이중바닥이던 바닥을 그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형성이 될 거다.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밀리는 게 거의 반토막정으로 되잖아요. 50% 정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 자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좀 분할로 접근을 해도 상관없을 거예요. 이게 만약에 내일 반도체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가 이끈다라고 하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. 그럼 또 부랴부랴 여기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린 자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한 번에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.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100% 물량을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여러 번 나눠서 분할로다가 매수하는 거고 이 종목만 우리가 매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서 이런 이중 바닥의 상승 패턴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ISC 일단 제가 영상 찍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매수가에 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명확하게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선발대 개념이라든지 뭐 1차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일부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영상 찍어 올려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